한국국제건설기계전 하편 굴절지게차입니다. OMK의 굴절지게차.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지게차를 보고 반가워서 달려간 곳이죠. 안녕하세요. 마침 여기 사장님 계시네요. 강릉 옛날에 있었어요. 드림지게차라고. 드림지게차요? 어, 예. 여기 출 응모하셔서 나오셨군요. 어, 예. 아, 유튜브도 많이 하시나 봐요. 유튜브 제가 제일 많이 하죠. 사장님. 이거 굴절지게차 한번 찍어가서 유튜브 한번 올리세요. 네, 이거 굴절지게차. 2m 한번 쓸 수 있거든요. 2m? 예. 신기한 지게차죠. 예, 네, 야, 저쪽으로 가. 내가 동상 보여줄 테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알았습니다. 폭이 2m만 되면은 작업이 2m에서 가능합니다. 이게 해정이 됩니다. 우리 OMK 사장님께서 직접 보여주세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작업장치만 꺾어지네요. 90도로 좋은데요? 이게 좁은 창고에서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이거 전기죠? 전기. 혹시 이것도 전동지게차죠? 폭 2m면 작업이 가능하네요. 우리 영업용도 이거 있으면 좋겠다. 디젤로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리치식으로 나가는 건 아니네요. 요거만 좀 똑같이. 2m만 돼도 작업이 되죠. 자, 유턴은 3m만 되면 유턴이 된다고 하죠. 지금 요 앞에가 3m거든요. 그래서 유턴을 하실 거예요. 영업용 하나 갖고 싶어요. 이거 대단하죠. 멋진 지게차인데 우리 영업용 지게차도 이렇게 작업 부분이 회전이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우리 영업용 지게차 같은 경우는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맞진 않죠. 전동 지게차는 맞질 않아요. 디젤 지게차인데 이렇게 조금 개발을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좁은 창고에서 쓰면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영상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지게차도 있다는 거. 자, 각종 어터치먼트가 있죠. 특히나 요거 네 발짜리 요거 판넬 회사 같은 데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넓은 짐을 들 때 넓게 펴주는 저런 어터치도 좋고. 자, 영업용 지게차가 좀 맞는 것도 있겠죠. 저기서 잘 개발을 하면은. 근데 이번에는 정말 이번 전시회에는 지게차가 너무 안 나와갖고 조금 섭섭했다는 거예요. 이제 참 지게차들이 굉장히 미래형으로 나오는 것 같죠. 디자인 같은 것도 괜찮고. OMK 지게차의 녹색 아주 이쁘네요. 자, 다시 한번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봤자 뭐 지게차는 없으니까 조금 한번 더 돌아볼게요. 혹시 제가 빼먹은 게 있을지 모르니까. 물삭기는 정말 많이 나와 있죠. 어터치먼트 대부분 굴삭기 관련된 거예요. 굴삭기 시장이 엄청난 것 같아요. 지게차에 비해서 엄청 굴삭기가 또 시장이 큰가 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굴삭기만 출품을 했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굴삭기만 보이고 있죠. 이곳에 이제 현대에서
수소지게차라고 들어보셨죠? 수소지게차가 한 대 출품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과연 어떻게 충전을 할 것인지. 아, 여기 또 지게차가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게차가 지게차는 크게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지게차가 안 나온 건지 그래서 안 나온 건지 뭐 어째서 안 나온지 몰라도 지게차는 뭐 크게 발전이 없죠. 아, 이곳에 이제 수소지게차가 현대중공업에서 수소지게차 한 대 나와 있었는데 상용화는 아직 멀었죠. 아직 상용화는 멀었고 무엇보다도 그 충전이 가장 문제가 되더라고요. 수소는 그 영상은 이제 이 오늘 영상 말미에 조금 나옵니다. 관계자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눈 게 있었는데 역시나 충전소 문제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수소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수소자동차도 충전소 인프라 때문에 많이 보급이 되지 못하고 있죠. 물론 그거는 전기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인지 다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게 없어요. 지게차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전시회였죠. 자, 그러면은 곧바로 수소 지게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역시 지게차. 저 앞에 보면은 지게차가 하나 보이고 있어요. 바로 이게 수소지게차이죠? H2라고 써있네요. 입승식 지게차입니다. 입승식 리치, 서서 하는 지게차죠? 수소지게차. 궁금한 건 제가 또 못 참죠? 바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지게차 충전은 어떻게 해요? 충전은? 충전은 지금 입구가 마련되어 있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이거 아직 상용화는 되는 모르겠네요. 네, 이거 상용화는 한 23년 정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 개발이 지금 차도 수소 충전소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얘들? 아니요. 저희 쪽에서 좀 생각하고 있는 건 이동형으로 해가지고. 맞아, 충전, 네. 출장 충전. 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대규모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는 수소 탱크를 크게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한번 충전하면 얼마나 쓰는데요? 이거는 한 8시간 정도. 8시간? 네, 최대 8시간. 충전이 제일 문제네. 네네. 차도 그래갖고서 난리던데. 네. 그래서 인프라는 어차피 차후에 계속 이제 보급이 되니까. 그렇겠지. 가령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막 그 창고나 이런 데 그냥 하나씩 있으면 좋겠네. 충전소죠. 그리고 와서 그 충전 수소만 보충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게 제일 문제. 다른 지게차들은 어디 있어요? 저희는 이번에는 이거만? 지게차는 예, 이거 나올 거예요. 네. 자, 이제 여기까지 보고 네, 알았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국국제건설기계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